안녕하세요. 정경수입니다. 여러분도 요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겠지만은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세상에 이제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수술을 하는가 하면은 로봇이 만든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제 그러다가 보면 문화예술계에도 로봇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거 좀 기분 이상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하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1년 동안에 변해가고 있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화제거리의 주인공들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마음껏 즐기시고 웃으시면서 재미있는 영화계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한 분은 이미 잘 아시는 배우 곽도원 씨, 그리고 또 한 분은 영화 감독 양우석 씨, 이렇게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한 분 모시기도 힘든데 이렇게 두 분씩 모시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이 곽도원 배우는 우리 방송에서도 직구들이 뭐 사인 받고 뭐 난리가 났네. 그래서 실감이 나더라고. 이 곽도원 배우가 얼마나 많은 인기 절정에 있는 주인공인가 막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웃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보람이 있게 어제는 한번 흘러가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가장 큰 하루로 생각하시고 좋은 하루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하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지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저 먼저 곽도원 배우.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좀 지방에 살거든요. 서울에 안 살고 이제 제주도라는 이제 섬에 사는데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거죠. 집에 있고 제가 또 사는 데가 좀 숲속이라 그냥 뭐 예초 작업하고 장작 패고 뭐 이러면서 뭐 요즘에는 좀 날씨도 좋고 그래서 골프를 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골프에 좀 입문을 해서 골프도 하고 또 서핑도 좀 하고요. 그래서 서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양우석 감독은 어떻게 이 1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셨어요? 저는 뭐 같이 작업했던 강철비 이라는 작품을 개봉을 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분들이 거의 2차 세계대전에 맞먹는 경제적 후퇴와 뭐 이 불편함 같은 걸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영화도 사실 뭐 아시다시피 거리 두기도 그렇죠.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극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평년 대비 10%밖에 안 됩니다. 90%가 이제 증발이 되고 사실 이제 10% 정도 심각하네요. 심각한데 뭐 저희도 이제 밖에 나가서 말하고 힘들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다 힘드시니까. 예. 지난 7월에 강철비를 제작해서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강철비라는 이번에는 강철비 2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강철비라고 이제 연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된 건 냉전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 냉전에 의해서 이제 분단이 됐고 분단을 원한 사람은 어쨌든 한반도에 살고 계신 분은 원한 적이 없는데 그렇지. 어쨌든 그때 이제 국제 정세에 의해서 나눠졌고 저희가 이제 몹시 억울한 우리나라가 몹시 억울한 거는 사실 2차 대전 전범국이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독일이 사실은 분단이 됐는데 아시아에서는 전쟁은 일본이 일으켜 놓고 분단은 이제 오히려 식민지 피해를 가장 많이 본 한국이 이제 분단이 된 게 제일 아쉬운데 근데 이제 오히려 해외에 있는 많은 싱크탱크나 유수의 학자들은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를 하세요. 한반도에는 한반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네 가지밖에 없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실제로 전쟁이 나거나 실제로 93년도에 한 번 날 뻔했고 2017년 말에 한 번 날 뻔했고 두 번째가 어찌됐든 이제 북한 정권의 붕괴. 뭐 그때 이제 일본이랑 미국이 냉전이 끝났을 때 북한이랑 수교하는 이유도 어차피 너희는 붕괴될 거다라고 해서 안 했고 이제 근데 어찌됐든 30년 동안 이제 북한 정권은 이제 버텨 온 셈이 됐고 지금 유엔지도 사실은 목표는 북한 정권의 붕괴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엔제재를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거는 국가가 운영될 수 없는 정도의 경제 제재라는 건 다 동의를 하시고 계셔서 아마 저는 어찌됐든 간에 협상당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어찌됐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붕괴할 것이다. 세 번째가 이제 자발적인 비핵화를 통해서 이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거. 네 번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도 이제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핵대 핵밖에는 현재까지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핵무장. 요 네 가지 시뮬레이션을 사실은 이제 강철 미라고 이해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는 어찌됐든 좀 당사자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볼 수 없지만 오히려 이제 이미 몇십 년 전에 해외 유세 싱크탱크하고 석학대 얘기하셨던 한반도의 네 가지 길에 대해서 영화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곽도원 배우에게 이제 좀 물어봐야겠어요. 아니, 아까 잠깐 얘기 들으니까 뭐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 네, 예, 예. 아니, 엉뚱하게 왜 제주도 섬까지 가서 지내고 있죠? 제주도라는 섬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니, 아름다운 줄은 알지. 근데 왜? 예, 예. 제주도 홍보대사십니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간 건 아니고. 그래서 간 건 아니고요. 예. 아, 제주도라는 섬이, 제가, 막 이렇게 알려지기 전에 연극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연극을 하면서 많이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뭐, 영화 하면서도 뭐 힘들지만. 근데 그럴 때 이제, 원래길도 걷고 하면서 치유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주도를 여행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예. 네, 그래서, 아, 이곳에서 살아도, 여생을 살아도 참 괜찮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깝고. 그래서 다 있는 것 같아서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뭐 내가 볼 땐 별로 감동적이 아니야. 사는 게 뭐 크게 뭐 감동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뭐 그지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내 알기로는 곽도원 배우가 네. 총각이에요. 예예예. 어? 예, 예. 내가 중매도 좀 생각해봐야겠네. 감사합니다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우리 곽도원 배우가 그. 섬이라는 데서 그렇게 격리는 아니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좀 섭외 문제나 그래도 자꾸 보여져야 영화판에서 스카우트하고 뭐 픽업을 하고 또 출연 섭외도 오고 그럴 텐데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이나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나 지방 뭐 어디 이렇게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나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오는 건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비슷하고. 그런 개념으로. 예, 예. 그리고 요즘엔 뭐 예전 같지 않아서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홍보하고 하기 때문에 뭐. 예, 예. 그럼 그런 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고 싸우는 이 기간에 별 좀 불편한 점이 없겠네. 아, 불편한 건 많습니다. 아, 어떤 거? 아, 일단은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만나서 이제 뭐. 소주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하는 거 좋아하는데 일단 그게 안 되고 집에서 혼자 있어야 되고 아. 그리고 또 아 요즘에는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걸리는 꿈을 계속 꿔요. 아. 그런데 얼마 전에 꿈꿈이 촬영이 몇 컷 안 남았는데 제가 코로나 걸렸다고 이걸 못 찍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끝내고 크랭크업하고 나셔야 되는데 못 찍게 하고 계속 불안하게 막 이런 꿈도 꾸고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한 좀 아, 거리도 두게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후유증이, 코로나 이후 후유증이 좀 심하다고 그래갖고, 지병이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죠. 아, 그래요? 예. 그, 곽도원 씨와 양우석 감독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마 인연을 맺은 것 같아요. 예, 예. 어떻습니까? 양우석 감독이 보는 배우 곽도원. 일단 뭐 배우로서는 뭐 너무 훌륭하신 배우. 아, 그럼 잡을 데가 없어요?
뭐 일단은 배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그냥 이제 주어진 시나리오 내에서의 해석을 넘어서셔서 뭐 저희가 흔히 이제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캐릭터가 되셔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세요. 뭐 저희 영화 찍을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반영도 같이 해서 하고 있고 저도 또 이렇게 공교롭게 하다 보니까 변호인 때는 조금 어쨌든 신념 있는 악역 그다음에 이제 강철 변호사는 조금 여태까지 못 봤던 오히려 유쾌하고 지적인 모습들 그다음에 강철비 2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신념 있는 뭐 이렇게 안타고니스트 역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또 다시 선역을 좀 유쾌하고 재밌는 선역을 또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해줘. 아니 그런데 지난 7월에 개봉을 했다고 그랬죠. 예, 예. 강철비 2가 강철비 2에서 정확하게 어떤 역을 우리 곽도원 배우가 맡았죠? 호위총국장 역할이라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플러스 청와대 경호실 같은 아, 그런 이제 굉장히 북한에 북한의 이제 평양 지역을 다 이제 수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도자급들을 이제 경호하는 그런 위치인데 이제 거의 군대죠. 뭐 밑에 수만의 이제 군대들이 있고 총 정치국에서 파견되지 않은 유일한 부서예요. 사실은 뭐 불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북한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부서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호위총국장 역할을 맡으셨고 북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약간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평화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또 이렇게 또 엇나갈 때는 뭐지 저건? 할 정도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모습들,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들 여러 가지 보이는데 이번에 이제 강철비 2에서는 이제 좀 나눴어요. 네. 지킬 박사 화이드처럼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지도부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어찌 보면 이제 친중 동맹을 강화해서 북은 사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안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이제 그 모습을 이제 형상화하셔서 연기를 좀 해주신 그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이라고 하면 한참 코로나가 극심할 때인데 지금도 뭐 문제가 많지만은 그때는 코로나도 극심했고 비도 어마어마하게 와서요. 장마죠. 네, 실제로 하루는 호남에서 하루는 영남에서 하루는 중부지방에서 뭐 그다음에 부산에서 계속해서 홍수가 나서 돌아가면서 했죠. 예, 그래서 코로나 걱정도 해야 되고 이제 수해 걱정도 하고 그러느라고 사람들이 다 그때 야 그만 좀 와라 그만 좀 와라 정말 한 제 기억에도 한 30년 만에 이렇게 큰 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들었어요? 몇만 정도? 180만 정도. 180만이면 그렇게 죽지는 않은 인원이네. BP는 한참 모자라. 손해는 안 봤습니까? 손해를 봤습니다. 봤죠. 많이 봤었죠. 네, 볼 수밖에. 그런데 그 강철비 2의 내용은 아까 잠깐 들었지만은 그 배역을 맡으면서 곽도원 배우가 그 역할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그 씬이 어떤 씬이에요? 영화라는 이제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건 좀 용이하게 하고 어떤 건 좀 어렵게 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어렵고 그래도 추억에 기억에 남는다? 사투리죠. 북한 사투리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사투리를 진짜처럼 해야 돼. 안 쓰던 말이라 그게 굉장히 낯선 걸 또 이제 낯설지 않게 제 스스로 안에서 녹여야 되는 게 굉장히 그 한 가지 주문 좀 해봐야겠네. 네. 그러한 그 대사 중에 지금도 머리에 떠오르는 아주 극심한 사투리를 쓰는 대사 한마디만 한번. 아니, 정말 더 힘들었던 건 제가 중국어를 해요, 선생님, 거기서.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국어를 이제 통하는 역이 있습니다. 형님, 한번 해봐요. 해봐, 괜찮아요. 이제 봐, 정시. 저희 주어만. 앉아, 웨이디야. 중국 이해야, 리. 중국 이해야, 진따이따 놀리. 라이바, 워만. 明白. 接下来的. 저 자주와의 저 선이 진실. 뭐, 이렇게. 이제 봐, 정치. 대체 와만 장주하러 중국 안자오 웨이장. 중국 이해야 진제이다. 그래, 라이바 와만.
明白，接下来的这战计划也将顺利进行，到时候平安见。 그 무슨 소리? 뭐 작전 뭐 성공했다 이제 알았으니까 뭐 만나 거의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웁니다. 아. 진짜처럼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렇지. 예, 예. 근데 저 양우석 감독께 여쭤볼게요. 이 강철비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이 남북 문제 특히 북한의 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소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뭐 한 5년 동안은 한반도가 처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뭐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겠죠, 긴급하고 중요한 일도 있고 긴급하고 안 중요한 일도 있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게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도 있고 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남북 문제는 어찌됐든 싫든 좋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게 전쟁 위기가 발발하면 긴급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긴급해지고 이게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북이 천천히 이제 한국 우리 대한민국에게 일종의 기치화됐다. 그러니까 기치화라는 게 뭐냐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어찌됐든 이제 벌어진 게 북이 한참 우리랑 대결하고 있을 땐 우리도 이제 북에 대한 감정이 전 국민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분노. 예, 저런 전쟁을 일으키고 또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북에 대한 분노가 아마 20세기엔 주된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냉전이 끝나고 이제 조금씩 오히려 평화 모드도 왔다가 긴장 모드도 왔다가 하면서 너무 지치고 화나고 하니까 이제 기초화된다는 건 혐오로 변한 것 같아요. 분노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분노만 하더라도 이성이라는 걸 차리고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혐오가 들어오면 이제 이성적이긴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로라도 조금 이런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왜냐하면 2017년, 18년 초에 전쟁 위기가 실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둔감했던 쪽이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필을 좀 하고 싶었고요.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공유를 좀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했던 시각을 가지고 강철비 1과 2를 만들었습니다. 감독님 이제 작품을 이렇게 보면요. 직접 쓰신 거예요? 예, 예. 예, 다 직접 쓰신 그러니까 소재도 각본 예. 감독. 예, 예. 어? 예, 예. 어. 연출 예, 다 하시고 근데 작품을 이렇게 보면 야, 이 시점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야, 상상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작품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변호인도 그래. 어떻게 그런 계기는 뭐 북한에 갔다 오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트라우마였어요. 아. 93년도에 전쟁이 날 뻔했었던 걸 이제 좀 가까이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알 뻔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잊고 지나갔지만 실제로 93년, 94년도에 정말 근접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게 진짜 날 수 있구나. 뭐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셨던 이제 YS 회고록에도 보면 이제 전쟁이 날 뻔했는데 본인이 막으셨다 그렇죠. 이렇게 써 있긴 예, 예, 예.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나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클린턴 대통령은 폭격 명령서에 사인을 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걸 막은 건 그 당시 중부 사령관이었던 게리력 대장이 이제 폭격 명령서를 받는데. 뭐 하시자면 하겠는데 이러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아셔야 될 것 같다. 이 보고를 충분히 못 받으셨을 것 같다라고 편지를 쓰세요. 예. 그걸 보고 클린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거든요. 굉장히 근접하게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주변은 뭐 그때도 무사하게 그냥 갔거든요. 심지어 미국 CNN이나 그 당시 미국의 케이블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언제 어디를 때린다 뭐 뉴스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우리는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젊었을 적인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좀 관심 가지고 좀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지. 그 남북 문제에 한해서는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그렇지. 70년이 넘도록 겪다 보니까 조금 둔해진 것 같아요. 국민들 자체가. 그래서 뭐 완충 재무지시나 또는 뭐 등등 북한의 핵무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터져 나올 때도
뭐 그러나 보다 이런 정도로 민감한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숙달된 국민들의 정서가 아니었나. 그래서도 이런 영화가 한편 나오면은 국민들은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막 그런 상황도 거기에 연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앞으로는 내가 꼭 한다면은 나 이런 배역을 한번 맡고 싶다. 뭐 그런 욕심은 없어요. 멜로죠, 선생님. 예, 멜로 이제 살쪽 빼갖고 멜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안 해봤던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안 해봤던 역할,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거 막.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리성 장애 뭐 이런 그런 역할이라든지 뭐 이중이격 같은 뭐 멜로 뭐 이런 거 안 해봤던 건 이제 해보고 싶죠. 그래서 했을 때 근데 그 캐릭터로 가는 과정에 이제 배우들이 수많은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의 과정도 되게 재밌거든요. 고통도 따르지만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 인물도 분석도 해보고 하는 것도 좀 멜로는 꼭 해보고 싶네요. 많은 관계자분들 멜로 하고 싶습니다. 그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내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그 이걸 물어야 할까 또는 지나가야 할까 하는 근데 누구나 자기 신체의 문제점을 이렇게 질문할 때는 굉장히 좀 신경이 가요. 2년 전에 우리 곽도원 씨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실은 내가 한쪽 귀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 상당히 어떤 계기도 됐지만은 어느 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왼쪽 귀가 이제 청력을 잃었어요. 잃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열병을 앓았는데, 이제 뭐 열병 앓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좀 살, 경제적으로 좀 힘든 이제 집안 형편이었어서 그걸 뭐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점집을 데리고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뭐, 치료법이었었어 갖고 연기하면서 일상에서 살면서 좀 뭐 크게 한 뭐 아예 안 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뭐 어쨌든 전 들을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고 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고 하니까 뭐 크게 뭐 불편한 건 없는데요. 맨 처음에 이게 콤플렉스가 많았죠. 이거를 뭐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연기하는데 캐스팅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 했었는데 뭐 다 이제 얘기하고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도 하는구나라고 이제 아주 작은 희망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게 막 좀 창피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더 드러내니까 더 이제 드러낼수록 또 저 거기서부터 이렇게 불편한 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요. 그래서 뭐 큰 뭐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 사람이 자기 핸디캡을 아예 공개적으로 발설을 하고 그걸 감수하면은 굉장히 홀가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그 아주 영화 때 얘기 아닙니까 본인이. 그럼 이미 그런 그 몸에 배어 있는 청각 장애를 딛고 일어선 건데 배우를 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거하고 청각 장애하고 상관은 없는데 제가 아,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그때 이제 교회 누나를 따라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연극을 보러 갔어요. 연극을 보러 갔는데. 바쁘다 바쁘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극이었는데 이게 가장 늦게 들어가게 됐어요. 극장에 이제 사람들 한 줄 서 있어서 가장 늦게 들어가게 됐는데 재밌게 이게 세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늦게 들어와서 좌석이 굉장히 불편한 좌석이었는데 지붕에다 이렇게 합판을 대갖고 이게 위에다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보조석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세트 뒤에 배우들도 다 보이고 준비하는 배우들이 보이고 그 등장을 해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또 이제 이 세트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기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것도 다 보이는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보게 되면서 한 이렇게 태어난 지 18년 된 아이 어린 고등학생 아이가 한 200명 남짓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이렇게 웃고 우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배우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행복해했다가 또 같이 막 그것 때문에 울고 막 또 막 끝날 때는 막 박수 치고 막 이런 모습을 학창시절 처음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저 배우들처럼. 그래서 이제 아 연극 배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험난한 길을 걸었죠.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꿈을 가졌고. 예예예. 예, 예. 운이 좋았죠. 뭐 운이 아니라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군요. 아,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좋아하는 꿈을 일찍 찾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친구들 이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곽도원 씨가 처음에 네. 영화부터 했나요? 연극부터 했나요? 연극을 한 14, 15년 했습니다. 20살 때.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다지고 연말을 해서 그 다음에 스크린에 등장을 하셨구나. 네, 근데 많이 다져져 있지도 않았고요. 어색한. 시종 아까부터 실실 웃어가면서. 저는 행복해서. 선생님 만나는 게 행복해. 아, 그래요? 나를 봐서 행복하다니까 나도 행복해지네. 네, 서로 존경하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곽도원 배우가 제주도에서는 그러면 그냥 골프나 약간 배워서 치고 숲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인으로 지내는 것이 유일한 요새 낙이고 예. 서울에서 섭외가 오면 서울 올라오고 예, 예. 막 그런 패턴이지 뭐 특별히 제주도에서 뭘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제주도에서 생활의 일환으로 뭐 크게 따로 없고요. 이제 점점 그게 좀 심각해지긴 한데 서울에서 제가 태어나고 서울도 고향이긴 한데 일을 할 때마다 이제 서울 오게 되니까 서울이 굉장히 이제 친근한 곳이었는데 낯설어지고 그렇지. 일 때문에 오게 되니까 서울 하면 일, 스트레스, 긴장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이제 배우들 뭐 어떤 배우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스스로 비우는 시간. 그냥 무념무상 뭐 이러한 느낌의 상태 평온한 상태 심리적인 평온한 상태가 배우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도화지를 다시 어떤 색깔이 묻혀져 있는 걸 다 털어내고 하얀 백지로 만드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태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싶고요. 또 열심히 또 서울 올라오면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그럼 제주도에 내려간 지가 몇 년 됐어요? 이제 주소지 옮겨서 살고만 한 걸 한 6년, 5년 정도 됐고요. 많이 됐네. 그 전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걸 한 8, 9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 주택을 마련해가지고 네, 내려갔어요. 네, 네. 그럼 혼자 살겠지, 뭐 총각이니까. 네. 혼자 밥에 먹고. 네, 네. 밥을 좀 또 그래서 먹을 만큼 합니다. 대접할 만큼. 아, 그래서 요리에도 일가견이 있다 이런 네, 얘기구만. 연극할 때부터 자취를 오래 해갖고요. 네. 아 그런 네. 그 우리 양우석 감독은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보통 이렇게 저희가 농담 선수 말하기 흥행이 안 된 감독은요. 예. 이제 상황에 맞춰야 되겠다. 아 어쩔 수 없었던 예, 작품 운명이세요 예. 감독님. 여러 작품을. 동시에 같이 기획을 하면서 맞춰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족 얘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50년대 말부터 72년도까지가 아마 100만 넘게 계속 출생아가 이제 해마다 태어났는데 올해 30만이 안 된답니다.
예. 출생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사실 한 세대 동안에 출생 인구 수가 4분의 1 정도까지 죽은 셈이 되거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긴 하지요. 인구가 준다는 게 이렇게 피부를 와닿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30만 대에서 이제 30만 언더로 이제 출생아가 태어나는 시기가 이제 몇십 년쯤 지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제 사태가 닥칠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양우석 감독은 곽도원 배우를 어떻게 봐요? 좀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예. 묻는 질문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소드 연기를 가장 훌륭하게 해내시는 정말 몇 안 되시는 이제 배우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본인께서 이제 제일 좋아하시는 이제 말이 광대라는 말이세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오히려 곽 배우님한테 배운 건데 넓을 광자에 큰 대자를 쓰더라고요. 광대라는 한자어를 넓고 크게 이제 세상을 품어서 이제 세상을 표현하는 이제 직업이시다라고 이제 본인께서도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광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우리로 치자면 신명 혹은 흥 이런 건데 신명하고 흥은 뭐 저는 단언컨대 대한민국 배우들 중에서 가장 이제 최고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신명하고 흥을 조금 이제 우리 관객분들이랑 많이 만나게 하는 게 좋을지 저도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뵐 때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쾌하시고 그래요. 호방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저도 그런데 저도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조금 관상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딱 보면은 굉장히 친근감이 가.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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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왜 의외란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악랄한 그런 악역을 주로 하던 배우인데 전혀 실물을 보면은 그런 감이 안 온단 말이죠. 예,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감이 돼서 악역을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곽도원 씨는 대중들에게 나는 적어도 이런 배우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배우예요? 배우의 가장 칭찬은 그냥 제 생각인데 연기 잘한다는 소리가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얘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깨부리지 않고 죽을 것 같이 열심히 하는 배우였다라고 이제 스태프들에게 얘기 듣고 싶고요. 관객들에게는 저 사람 연기하면 진짜 같다라는 얘기 듣는 게 배우에게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칭찬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 아, 그건 너무 포괄적으로 별로 매력 있는 얘기가 아니고 특히 뭐 비유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까 뭐 연애물? 뭐 멜로? 멜로물? 예, 예. 그 멜로를 좋아하세? 근데 아니, 결혼을 안 해서 글쎄요. 결혼도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 같은데요. 결혼을 왜 못할까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입니다. 해야죠. 해야죠. 그래서 그런 배역을 한번 멋있게 소화시켜서 외국 배우를 좀 소개해서 안 됐지만 리차드 기어 같은 멋있다. 뭐 그런 걸 연상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예예. 뭐 여러 장르 뭐 윌리엄 홀렌 뭐 이런 배우들. 이제 감독님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이 잘 써주시면 그냥 제가 멜로를 못 써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멜로 그러면 뭐 장동건 형님이나 뭐 이렇게 현빈이나 뭐 이렇게 원빈이나 이렇게 잘 생긴 친구도 그런 멜로 해야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후덥불하게 생긴 동네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이제 정말 진한 따뜻한 순애보 같은 그런 멜로를 하면 또 얼마만큼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이렇게 한번 꿈을 꿔봅니다. 그래요. 양우석 감독께서는
대중들에게 어떤 감독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저 이제 그때 내린 결론은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이제 그런 상상을 할 포지셔닝은 아닌 것 같고 어느 부분에서 전 최선을 다할까 오히려 이제 그런 고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좀 세상에 필요한 얘기를 좀 하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지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영화 드라마 이쪽 이제 내러티브 콘텐츠 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얘기 세상에 필요한 얘기를 어느 정도 좀 하고 나면 좀 산업에 필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한류다 뭐 K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러티브 그러니까 K팝은 확실하게 장르가 있는 게 댄스 위주로 댄스하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댄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한 장르가 구축이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화는 이제 멜로 드라마는 멜로 중심으로 지금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영화가 아직은 어찌됐든 이제 전 세계로 나가는 특정 장르가 만들어지진 못한 것 같아요. 이건 한국이 정말 잘한다. 그런 장르를 한번 구축해내는 게 이제 제 다음 목표이긴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생충 생각이 나요. 그 사실은 소재가 별거 아닌데 그게 국제영화제에서 대히트가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영화를 봤어요. 뭐길래 이러나 그랬더니 아 남이 안 하는 걸 해야겠더라고. 별것도 아닌 거지만은 그런 어떤 초점이 관심을 어떻게 두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아마 양 감독께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워낙 얘기가 이제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연극이 살아있는 그렇지. 서구 유럽에서는 하층민이 상류층을 골탕 먹이고 하는 얘기들이 한 350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장르였고 그걸 이제 그 장르가 이제 오히려 한국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런 장르가 배비장전이니 뭐 이런 몇 개의 판소리 정도에 남아있지만 굉장히 오래된 장르였거든요. 그 장르를 이제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드셔서 어찌됐든 이제 기생충이 해외에 나갔을 때 서구권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반응이 나온 게 그런 장르의 힘이라고도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만 할 수 있는 좀 장르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을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거? 예. 예. 그 배우가 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좀 당부라고 하면 좀 뭐가 드릴지 모르겠지만 교훈이 되는 어떤 교과서가 되는 얘기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우리 저 먼저 양 감독. 뭐 정답은 각 배우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같다라고 관객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안 보이고 사실은 이제 그 극 중에서 창조된 캐릭터가 전달되게끔 해야 되니까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어야 되는데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결국은 그건 뭐 약간 인문학적 상상력이 어느 정도 좀 바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철학 같은 좀 문사철, 소위 말해서 인문학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아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 선택하신 게 이렇게 백지처럼 비울 수 있는 평온한 상태를 좀 이제 만들려고 가신다고 하는 건데 또 그만큼 광대한 배역을 하시다 보면 또 그만큼 또 비우셔야 다음 역할이 되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돋닦는 것 같은 이제 직업이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배우를 하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인문학으로 채우시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걸 비울 수 있는 어쨌든 본인만의 루틴을 뭐 명상도 좋고 운동도 좋고 그런 걸 같이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면 힘드신 길로 들어오셨다면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배우가 되주십사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저 곽도원 배우는 연기자를 꿈꾸고 있는 우리 젊은 후배들, 젊은 세대에게 당부를 한다면 뭐 고민하지 말고
네, 뭐 지금 뭐 꿈을 꾸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하지 말고 그만둬. 그만두고 야 땅꿈 꿔라, 땅꿈. 야,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게 사람은 이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잖아요. 근데 배우라는 꿈은 남의 행복을 주기 위해 나를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한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잘 드러내려고 하고 막 이런 액션을 하려고 하는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연기는 액션이 아니고 리액션이라고 남의 얘기를 평상시에도 잘 듣는 듣고 느끼고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 배우 하기에 가장 좋은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성품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난 그만두기를 바라지만 그만둘 생각이 없다면 그런 거를 계속 쌓는 일상의 자기 삶을 계속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해서 자기 직업에 100% 만족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배우대로, 감독은 감독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떤 큰 결과가 앞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더군다나 문화예술계는 비대면이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걸 빨리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데 아까 머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3차 대전을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좋은 분들과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새로운 지혜와 삶을 살아가는 데 어떤 빛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곽도원 씨 그리고 영화 감독 양우석 감독 이렇게 두 분 좋은 말씀 아주 솔직한 얘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